제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제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퇴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6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후반부에는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해라, 17절이죠. 25장 17절. 그리고 19절에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없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삭제해버려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과 싸웠었죠.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두 팔을 붙들면서 끝까지 승리했던 전쟁, 이게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처음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요, 여기 보면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쳤다 이 말의 원어는 꼬리, 후미를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진해 갈 때 누가 꼬리에 뒤쳐졌겠습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뒤쳐졌겠습니까? 혹시 체력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노인들이나 부녀들이거나 어린아이들이 주로 후미에 뒤쳐졌겠죠.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전쟁에서 이 비전투 요원들, 그러니까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야비하고 또 이것은 상호 협의, 뭐 암묵적으로 적어도 이 연약한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룰이고 뭐 비윤리적인 전쟁의 현장에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서로 암묵적으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약속 같은,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에 뒤처진,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 이 아말렉은 매우 비열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14일, 한 보름 정도 됐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민간인들이 피난하는 몇 개의 길들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죠. 그런데 계속해서 밤이고 낮이고 이 피난하고 있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늘 이렇게 뒤에 처진 사람들, 노약자, 여성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 가장 비인륜적이고 가장 못된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방송에 보니까 요즘에 현대에서는 이렇게 시리아라든지 이런 내전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적어도 뭐 병원, 적십자 마크가 되어 있는 병원은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이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병원이 먼저 첫 번째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이 나게 되면 병원 깃발부터 내리고 병원 표시부터 지운다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의 이러한 비열하고 야비한 행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왜 이렇게 비열한 짓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지도 않고 또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하고 야비한 짓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시키지도 않고 온전히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7년간 괴롭혔고요. 또 사울이 왕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이유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가왕을 살려두고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 두고 가시처럼 괴롭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말렉은요, 후에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에로 왕 때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아각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대신 아각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불임절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각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명령하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괴롭히고 결국 포로기 에스더 때 이것이 끝나게 되었다. 이 역사가, 이 끈질긴 역사가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지만 이행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렇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내가 결단해야 되지만 과감하게 물리쳐야 하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아말렉과 같은 것들, 하나님 이것을 두고두고 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붙들고 과감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어서 정말 멀리해야 할 것들, 진멸해야 될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삶의 태도와 습관들은 아말렉처럼 진멸해야 할 줄로 믿고 이것에 대한 모든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대국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아말렉 같은 야비한 일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인데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침략하거나 약자를 수탈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과 두고두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또 그래서 그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화친하고 또 남겨두었던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대대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과감하게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삶에 그릇되고 또 부정하고 또 하나님 게으른 또 나태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과 오늘 이 아침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구촌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말렉처럼 야비하게 연약한 백성들을, 약속들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합한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간의 세대 간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귀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